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꾸 수명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명도 뉴 스타트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재생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가르쳤던 뇌세포마저도 이게 재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학은 자꾸 우리 인간 수준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 의사들이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것을 보고 경험을 못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들의 한계 안에서 관찰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이거는 본래부터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사실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야.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뇌세포를 재생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뇌세포란 것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그 교수님들이 그냥 뭐해진 거예요. 무석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수도 수명이 길게 사는 것도 유전자와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밝혀졌어요. 이제 수명이 긴 그런 가계가 있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명이 긴 가계에서 태어나면 대략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자세히 해보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그 가계에서 태어나도 오래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물론 유전자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좋은 오래 사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대충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오래 살지 못하는 가게에서 태어나더라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래 사는 가게에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로서만 수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명, 장수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되어 있냐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 들어보시면, 이게 장수도 역시 그 뉴 스타트로서 우리 집이 오래 살지 못하는 집안일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생기를 받아들이면 우리 집 유전자는 단명하는 오래 살지 못하는 집안일지라도 나는 오래 살 수가 있다라는 그것이 밝혀졌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오래 못 사는 집안인 것 같아요. 왜? 다들 건강하시다가 다들 암으로 우리 삼촌들 이런 분들 뭐 여러분들이 오래 못 사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도 오래 살기는 걸렀구나 이렇게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저희 삼촌이나 이런 그 분들은 다 그냥 60대 중반 뭐 이래가지고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외할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삼촌들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92세까지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왜 92세까지 살았냐? 아들을 잘 낳아서 그래요. 뉴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참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 너무 제가 뉴스타트 하면서 병원 하는 거를 집어쳤다. 이것에 대한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좀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돈 잘 벌고 벤츠 뭐를 두 대나 사서 끌고 댕기면서 폼 잡고 그 좋은 집에서 수영장하고 그거를 다 뭐예요? 뉴스타트 하면 그런 그만큼 돈 못 벌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핵가닥한 사람으로 보이지. 그 우리 어머니가 볼 때도 아들이 어떻게 이상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속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팠어요. 불면증에 고혈압에 정말 제가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맨날 편지하시면 편지가 우글쭈글해요. 왜? 눈물에 적셔져가지고 그게 마르면 우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면 편지 내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미치게 했다. 이제 그러면서 빨리 나는 하나님이 너를 좀 놓아주기를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린 사람을 또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답장을 씁니다. 참 우리 어머니 편지 받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이 불효 막측한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어머니 편지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었다 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소화도 안 돼, 뭐 혈압도 높아, 잠도 못 주무셔. 이제 이래 가지고 아무래도 빨리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미국서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사실 공항에 내리면 어머니 만날 생각하면 고민이야.
왜? 어머니 만나면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 자식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막 울면서,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 파니까 하여튼 한국 한 번씩 오는 것도 오기 싫고. 그런데 이제 뉴 스타트 때문에 이제 한국을 오는 건데, 아, 참 고민 많았어요. 그 이제 한 번은 탁 제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안 우셔. 그래서 뉴스타트를 제가 그때 시작한 지가 4년쯤 돼서 이래요. 딱 보더니 어째 얼굴이 조금 좋아졌네. 그안 우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운전석 바로 옆에 앉고, 우리 어머니는 제 바로 뒤에 앉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아니, 이 머리카락이, 머리결이 달라졌구나. 왜냐면 제가 몸이 막 약하고 병이 많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또 머리 색깔이 젊을 때는 그때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만한살 이럴 때인데 지금 머리 새까맣잖아요. 물들인 거 아니죠? 이제 저래야 되는데 머리카락도 막 약하고 막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막 하늘하늘하고 머리카락이 이게 세지가 못하고 두껍지가 못하고 너무 얇고 색깔도 뭐 붉으스름한 게저 색깔도 좋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1년, 2년, 3년, 3주 하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새까매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숱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놀라신 거야. 그 머리카락 뒤에서 이렇게, 아니, 머리카락이 좋아졌네.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것이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실내 체육관 큰 거.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상구 박사 왔다. 그러면 막 수천 명이 모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식교에서 선교하려고, 이제, 그래서 저를 미국서 이제 초청해서 돈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걸 보니까 네가 미친 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네 강의를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까지 강의 한 번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그때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상구야, 이리 와봐라, 앉아라. 그래서 이제 탁 앉았어요. 우리 어머니 상당히 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해를 못했다. 이번 강의를 듣고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됐다.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혁명가구나. 건강혁명가다. 그 의사들이 다 하는, 너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현대의학을 혁명하는
의학혁명가다. 건강혁명가. 그러니 혁명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뉴스타트 하느라고 이 가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마약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혁명하다 보면 혁명가 가정이란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너의 혁명의 동참자가 되겠다. 와. 그러면서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이제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너의 건강이나 모든 장래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너에 대해서는 네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고 너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냥 한 6개월 만에 모든 병이 싹 없었죠. 벌써 우리 어머님이. 아시겠죠? 네. 그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 몸에 있던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십이지장, 궤양, 뭐 15가지 병, 뭐 심지어는 뭐 무좀, 치질, 뭐 이런 것도 싹 나버렸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도 그냥 깨끗이 나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92세. 돌아가셨어. 아시겠죠? 아무 병도 없이.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시면 돌아가실 때도 깨끗하게, 그래서 병으로 뭐 고통받아 가시는 문제 않고 깨끗하게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마 우리 전 가게 속에서 최장수 하시면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게 이제 왜 이 뉴 스타트하고 이렇게 장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장수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장수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간다? 영생까지도 가게 돼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십시다. 염색체 배웠죠, 여러분? 근데 염색체의 양쪽 끝에 참 재미있는 희한한 구조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염색체 양쪽 끝에. 이 텔로메어라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 회색이 염색체인데, 염색체 양쪽 끝에 초록색 토막이 붙어 있죠. 그렇죠? 초록색 토막. 이 초록색 토막을 뭐라 그래요? 텔로메어라고 그래요. 이 회색들은 뭐예요? 크로모솜. 크로모솜은 염색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텔로메어 초록색 토막, 그래서 텔로라는 것은 끄트머리라는 말입니다. 끄트머리. 그 다음 미어, 이렇게 미어. 미어는 토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양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그런 토막들, 초록색 토막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떨어져 나가서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짧아져서 텔로메어가 다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학자로서 여러분의 세포를 떼내서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보고 텔로메어 길이가 얼마나 남았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분 좀 나쁘죠? 네. 네. 나쁜데 이게 뉴스타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 하나 떨어져 나고, 두 개 떨어져 나고. 그게 점점 짧아져. 그래가지고, 거의 다 떨어져 나오고, 다, 요거 하나 남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요거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텔로메어가 알려지면서 참 연구를 많이 했어. 근데 과학자들의 생각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해? 태어날 때 텔로메어 길이는 다 같아. 같은데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50세를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그 50세 때 여러 사람들의 텔로메어의 길이를 재보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갔고 50년 동안에 더 떨어져 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짧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별로 많이 안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긴 사람이고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평균적으로 다 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오, 그 왜 그런가? 그거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떨어져 나가지? 응? 그러니까 70세라도 80세라도 텔로메어가 아직도 긴 사람이 있어. 대개 70, 80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세? 85세? 90세에도 길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요? 130살까지 살잖아. 그 텔로메어 길이가 결정했죠. 그러면, 텔로메어의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횟수를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텔로메어가 아직도 길게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길게 남아 있는 사람은 100살, 110살, 120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왜 그런가?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텔로메레이스, 미국식으로 하면 텔로메레이스,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텔로메라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식이 더 쉬워, 그렇죠? 텔로메라제라는 이 노란색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갖다 붙여줘 새 텔로메어를. 와, 그냥 텔로메어는 세월이 가면서 떨어져 나가서 짧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초록색 물질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뭐예요? 붙이는. 예. 네. 갖다 붙이.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텔로메어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이 노란색 물질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갖다 붙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텔로메어가 나이 먹어도 안 짧아지는 사람이에요? 새로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새로 만드는 거는 뭐가 새로 만들어? 노란색 물질. 그래서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딱 찾아보니까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잘 만드는 사람이지. 그러면 노란색 물질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노란색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지.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뉴 스타트 하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게의 수명들이 다 짧아도, 제가 뉴 스타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가게에서 우리 어머니 빼놓고 제가 또 제일 오래 산 사람. 희한하죠, 그렇죠. 우리 아버님도 30대 돌아가셨어요. 단명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자라면서 제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33이었어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저는 항상 33 공포증에서 살았어요. 그 우리 아버님이 33세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저를 계속 압박했어요.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과연 33살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았대요. 그래가지고요, 뭐를 하든지 34번을 해야 돼. 33번까지 못하고 관두면 나는 33살을 넘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강박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암에 걸리면 그런 강박증이 생겨요. 그 강박증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게 누구요? 두려움. 그 강박증도 비합리적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은 자꾸 비합리적 생각이 들어. 그것과 여러분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웃어라.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그 웃을 때마다 기뻐지고, 그렇게 되면, 노란색 물질 유전자 켜지고, 그럼 노란색 물질 생산하면 초록색 물질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래 산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웃어라 그래 놓고, 일소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고 그러고, 일로일로.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 이래 놓고 또 뭐요? 점잖지 못하게 웃는다고 또 그러고.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뉴 스타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어떤 쪼잔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비결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법칙이야. 그게 결국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가 또 내 자신도 사랑해야 돼.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몸에 안 좋은 거 아무거나 처먹을 리가 없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냥 아무거나 쳐넣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살면서 기본 여건 뉴 스타트를 해 나가시면 장수도 보장, 병 낫는 건 물론이고 장수도 보장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더 기뻐요. 우리 지은이 때문에. 지은이가 말이 좀 느려요. 그건 오늘 나왔는데, 말 속도가 어떻게? 별로 안 느려, 그렇지? 앞으로, 확실히 더 좋아지겠다. 그런데 무엇보다, 말이야, 누구도 느려요. 이상구 박사 느리잖아. 지은이하고 저 말, 속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 말도 어떤 때는 빨라져요. 막 기쁘고 생기가 넘칠 때는 빨라져요. 근데, 말이 늦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요, 생각이 깊어서 그래요. 생각을 깊게 하면,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깊은 중요한 진리를 이해시키는데, 말을 빨리 하면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급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 또 딱 강조하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우리 본부장은 말이 굉장히 빨라요. 빨라. 그래서 제 말하는 것을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을 근데 뉴 스타트는 반복해야 돼.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고. 근데 지은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저는 그것이 그 조용한 지은이 성격 속에 기쁨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보글보글보글 막 켜지고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지은이도 앞으로 참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여러분 만났을 때, 야, 이거 이번 기, 참 힘들겠구나. 왜? 박수를 잘 안 쳐. 다 너무 얌전하고 점잔하고, 쑥이 많은 분들, 그러면서, 야, 이거 사이 끌고 가기가, 왜요? 힘들겠다. 그런데, 제일 우등생기가 됐다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질병 하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진리, 생명의 진리,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싶은 그 법칙을 여러분은 가슴에 담고 이제 살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꼭 승리하시고, 봉사자로서,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